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아이들과 한글 공부를 할 때 자음과 모음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복습 단계가 필요하지요. 그때 어떤 방식으로 복습을 진행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시간에 모음을 한 시간을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 그 모음 위에 자음을 넣는 방식으로 지금 한글을 배우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야 고기라는 게 이응이 있으면 이응 자리에다가 기역을 넣고 또 기역을 타면은 니은으로 바꿔서 모음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음을 공부를 했지요. 그런데 아직도 아이들이 모음을 다 외우지 못하고 또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한글의 음절이 형성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복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복습을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절표가 있어요. 아이들이 한글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처음 한글을 배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모음을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 자음을 배우게 되면 보시는 음절표에 가로로 배우는 겁니다. 가로를 배운다는 것은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해서 가로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모음만 변하는 거지 기억이라는 자음 그대로 있고, 그런데 복습을 할 때는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하게 되는 겁니다. 세로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방식 가나다라 마바사아 모음 한 가지만 있고 자음이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럴 때는 아까는 자음은 가만히 있고 모음이 변했잖아요. 이번에는 자음이 변하는 거지 모음 가만히 있고. 근데 그것도 그러면 자음을 공부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심은 모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지만 모음만 정확하게 알면 한글의 80%는 아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한글을 잘 아는 아이들도 모음 때문에 어려워하는 걸 많이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모음 중심으로 복습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화시켜서 이제 이미 아이들이 모음 12개, 10개와 보너스 에까지 해서 모음 12개, 자음 14개를 다 배웠습니다. 좀 큰 아이들은 끄뜻부스찌까지 해서 19개의 자음을 배웠겠지요. 그런 경우에는 자음을 다 안다는 생각을 하고 받침이 없는 글자 중심으로 배우시면 됩니다. 자, 아이야라는 걸 이제 첫 시간에 오늘은 배우는 복습할 모음이 아이야예요. 아이야. 자, 이 야를 빼는 경우에 아이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음만으로 소리가 나는 거지요. 처음에 복습하실 때는 그러면 모음만으로 해보시면 돼요. 아, 이, 오, 이, 우, 유, 여, 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음은 그대로 소리값이 없는 걸로 있는데 모음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지 그거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 이음 자리에 다른 자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모음은 그대로 놔두고 자음만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예로 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그렸어요. 우리가 모음 아, 이를 사용하면서 자음만 바뀌었을 때 쓰는 단어들이 가지, 바지, 다리, 나비, 뭐 파리, 바비, 파티, 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키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놓고 그래서 보여주신 다음에 아이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지 받아쓰기 시험을 한번 보셔야 돼요. 받아쓰기를 반드시 보실 때 두 가지 정도 진행을 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이런 판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매직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종이에 쓰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시면 좋은 것은 아이들이 여러 명이고 산만할 때는 아이들이 집중을 잘합니다. 이게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 쓰는 훈련은 이런 판이 아닌 종이에 쓰는 걸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바지라는 것을 할 때는 항상 받아쓰기를 할 때는 첫 번째 한 번은 온전한 단어로 불러줍니다. 바지. 그 다음에 두 번 정도 바지 한 다음에는 이걸 음절을 다 분해를 하셔야 돼요. 브아지, 브아지, 바지. 그런 다음에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Trouser or pant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바지가 영어로 트라우저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단어 공부까지 같이 시키셔야 되는데 처음에 가르쳐 주신 대로 음절을 분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 다리라는 걸 하게 되면 다리. 똑같죠? 다리. 다리.
이걸 어려워하면 더 분절을 하는 거예요.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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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 아, 드, 아, 르, 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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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아, 리, 다, 리, 다리, 다리는 레그다. 이렇게까지 분절을 해주셔야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 훈련이 되면 아이들이 그 다음번부터는 다리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음은 그대로 놔두고 아이라는 모음은 놔두고 이음이 있었던 아이 자리에 자음을 계속 바꿔가는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 야가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에게 야를 가르치는 게 자 한국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쳐 보면 나비 그러면 나비가 버터플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나비야 나비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 선생님 나비야가 무엇이지요?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많아요. 나비와 나비야는 사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 to, at, on 모든 것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붙어있는 것은 나비야 그러면 전혀 다른 단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때 뒤에 붙는 야는 무엇을 부르거나 설명할 때 이건 다리야 라든지 팔이야 라고 부른다든지 할 때 야를 쓴다는 걸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모음은 아, 이, 야다. 아, 이, 야인데 이 야는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 이 아 하고 이에다가 들어가는 자음은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해볼 수가 있겠죠. 오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오이. 오이 같은 경우도 오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이, 고기, 모기, 보기, 오리, 호미, 조끼. 그래서 이 자리에 다른 것들을 넣어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도리, 만화영화 주인공이죠. 도리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모음은 그대로 놔두고 자음만 바꾸는 걸 연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 이, 오, 야 이 네 가지 모음은 완벽하게 훈련을 하는 거죠.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는 여우라든지 다른 것을 해서 이중 모음도 공부를 하고 해서 그때그때 바꿔주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자료는 아, 이, 야의 아, 이, 오, 이, 야의 오, 이 여기에 들어간 바꿀 수 있는 단어들을 샘플로 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연습을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확인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가로로 읽혀보시고 음절표를 세로로 읽혀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고기, 도리, 파리 이렇게 해서 음절표의 단어를 찾도록 아이들이 읽지는 못하는데 외워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나다라, 가갸거겨 그러면 그렇게 안 하게 하려면 대각선으로 읽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포인트 하는 어떤 단어든지 마구잡이로 읽어보게 했을 때 아이가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순서대로만 하지 말고 지그재그로 혹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모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할 때는 전체를 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라서 아이야 오이야 그럼 오늘은 네 가지 모음을 하는 날이다 그러면 계속 바꿔가시면서 단어를 바꿔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음 공부도 되죠. 한글은 소리 글자기 때문에 소리만 바뀌면 되기 때문에 아 이러니까 뜻은 없고 읽어서 소리만 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초성으로 그래서 모음을 복습하는 방법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문제집을 주고 자음 채우기를 시켜보시거나 모음 채우기를 시켜보시면 그때는 아이들이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할 때 그 과정을 끝나고 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받침 들어가시고 이중 모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아이야 오이야 대신에 다른 모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금 바꿔서 예문과 같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